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제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아멘. 2월 17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계시된 지식과 교제하기. 계시된 지식과 교제하기.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통의 친교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위의 구절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기노스코에서 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당신이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다라고 말하듯 말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지식은 오직 계시와 함께 옵니다. 당신이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특정한 내용들을 계시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의 영에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이 부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계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또 다른 종류의 지식을 보여줍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때 바울은 그리스도 그노시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당신이 과학적 지식이라고 부를 만한 발견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또 다른 종류의 지식을 알려줍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구절에 언급된 지식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에피그노시스는 계시된 지식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하고 전적이며 정밀한 지식으로 풍성한 삶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교제로 말미암은 지식입니다. 단지 계시를 받거나 공부를 통해 발견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때 당신은 계시된 지식과 교제하며 실질적인 지식을 다루게 됩니다. 이 지식이 없을 때는 모든 것이 추측처럼 보입니다. 당신의 기도조차 시행착오를 겪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분을 알고 교제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당신은 확신이 생기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대상인 그분을 아는 당신의 지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과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 관계 안에서 기능한다면 당신은 기도할 때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쉽게 상황에 휘둘리고 인생의 위기들로 인해 패배합니다. 당신은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하나님의 에피그노시스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아멘. 언뜻 보기에 복잡해 보이는 내용같이 다가오기도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신뢰와 존중과 확신 가운데 걷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단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며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수행되어지고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원리를 따라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막연히 주님 앞에 간구하고 막연히 기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황에 휘둘리면서 인생의 위기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이 교제 안에서 우리 깊은 속으로부터 알게 되고 가지게 된 지식, 에피그노시스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 과정들을 환경과 상황과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어릴 때는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불안해지며 두려움을 겪고 우울해지며 항상 요동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은혜로 함께 하심으로 마음의 불안과 요동함이
그치게 되죠. 그러나 또 환경과 상황을 대면하게 되면 또 불안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듯이 요동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조금씩 가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환경과 상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안에는 초자연적인 평강,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들이 나의 심령을 지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한 단계 더 전진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세력을 얻고 내 안에 심겨졌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인 원리들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혜가 발휘되어지고 아이디어와 전략과 통찰력이 우리 안으로부터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요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에 영향을 주고 그것을 주도하고 다스리고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갖게 된 확신과 신뢰와 담대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들을 대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지,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알고 말씀을 통해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결코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들을 대면하고 다스리고 주도하며 변화시키는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에게 생명의 깊고 오묘한 것들과 초자연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신성한 통찰력을 끊임없이 주시는 당신의 말씀의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말씀에 대한 왕성한 식욕을 통해 얻은 지식에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하고 전적이며 정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에게 생명의 깊고 오묘한 것들과 초자연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신성한 통찰력을 끊임없이 주시는 당신의 말씀의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말씀에 대한 왕성한 식욕을 통해 얻은 지식에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하고 전적이며 정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어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